자, 여기까지 방송. 오늘 방송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화내시겠지.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계속할게. 엔딩 볼게요. 갑시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야. 어? 자, 소영이 엔딩 봅시다. 언니를 만났어. 언니를 만났어. 드디어 만났대요. 언니의 영혼은 계속 이 학교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던 거야. 희민아, 네가 희민이. 풀어줘. 이 학교의 모든 영혼을 아, 어서 가. 어서 가. 야, 희민이한테 부탁하네요. 안 가면 어떨 거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알았어. 한번더 말해줘. 한 번만. 네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자, 좋은 못했을 말 거야. 해주고 있죠. 자, 화해 부족 붙이러 갑니다. 여러분 이제 엔딩입니다. 크, 엔딩. 여러분 엔딩입니다. 엔딩. 엔딩입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화이팅 끝났어요. 엔딩에 이렇게 화해 부족 넣고 귀신들이 풀려나고 끝납니다. 가기 전에 먼저 두유를 먹읍시다. 왜 엔딩인데 또 두유를 먹냐고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는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이데이 정말 오래 해봤지만 아마 이번 엔딩은 진 엔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오늘 진 엔딩, 진 엔딩, 진짜 엔딩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일반 엔딩이 아니라 이 정도 되겠지? 일단 세이브. 세이브도 왜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화의 부적 붙이러 갑시다. 오케이. 엔딩입니다. 자, 이러면은 학교에 있는 모든 원원들이 샤라랑 하면서 환불이래. 환생하고 있죠. 결국은 성불, 실패했네. 성불. 한두 개 부수고는 오! 끝날 줄 알았는데. 자. 한두 개 부수고 끝날 줄 알았다고? 어떻게 됐어? 성화도 왔고 드디어 소영이도 만났죠? 잘된것 같다. 근데 소영이는 성화를 아마 무시하는 것 언니도 같죠?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바보 같은 계집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자. 왜 그래? 사람을 여기서 왜 그렇게 빨리 최종 쳐다봐? 진엔딩이 도대체 나왔군요. 무슨 일이야? 아, GS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정신을 잃고 자, 원원들 나가고 있죠. 와, 장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이 화이트데이에 있는 모든 게임의 진 엔딩 보스였습니다. 이 여자가 2년 전에 가정실습실에서 죽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여기는 미궁이고요. 학교라는 이름의 야, 미궁입니다. 너네 언니가 못 지킨 약속, 이제 네가 대신해야지. 히든 캐릭터도 돼요? 그거 언젠가 해봐야죠. 자, 이 성아라는 친구가 나영이랑 친구였습니다. 소영이네 언니랑 친구였어요. 내 영혼은 이 학교에 갇힌 상태였고, 네, 성화가 귀신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붙어서 그 기운과 불만, 분노, 슬픔 그런 걸 먹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가세요. 장의사, 어! 아, 잠깐 보였는데. 네가 해방시킨 이 힘이여. 아니었죠? 자, 화해보죠. 자, 어떻게 할까요? 넌 이제 야, 쓸모없어. 나중에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왜나 죽이려 그래요? 모두 여기서 되게 차갑게 말하네요. 자, 화이 부적 먹습니다. 미궁 부적을 빼야 돼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뜁시다.
얘가 바로 최종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지? 성아 어디지? 성아 안 보인다. 아, 그래? 내 목소리가 소영이랑 비슷해? 어디지? 어디지?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전화상이라 그런가? 어디지? 너 내일 우리 집 올래? 뒤 보지 마. 뒤 보면 안 돼. 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나영이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자, 지금 이게 그 은미 아줌마입니다. 그 미친 아줌마. 성아 엄마예요. 뭐라고요? 부적을 뺄 수 없다고? 미안해요. 왜? 아, 뭐야? 어쩌라는 거야? 왜? 나영이가 결계 힘이 다시 돌아간다고? 아니, 어쩌라는 거야? 돌겠네. 워낙 몸이 약하네. 뭐야? 나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유, 아유. 오케이, 부적 빼냈고. 아, 어딨어? 아, 언제 시간 되면 애들 데리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죠. 아, 뒤에 보면 안 돼. 뒤에 보고 싶어진다. 네. 무섭다. 네. 아, 아무것도 안 나온대? 그럼? 나영아, 나 좀 봐봐. 아, 싶어. 늘 미안하고 고마워.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아,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힘이 돼. 순서대로?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어떻게 기억하지 그걸? 굵었네. 성 안 나오나? 다행히. 나영아, 너 어디 있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자, 지금까지 모든 사태의 원인들이 나오고 있죠. 오디오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소리죠. 아, 나오진 않고 시간 제한만 있다고요? 아, 그럼 다행이지. 자, 손시 하나 먹어주고 뛰어. 이거 놔주세요. 저는 내 딸이 있단 말이에요. 됐어. 어디로 가야지 이거? 어디야 어디야? 아, 슬슬 길이 잃었다. 아, 큰일 안 되고?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건 지금 성화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돼서 갇혀 있는 소리입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성아 제일 불쌍해 진짜. 아, 너무 불쌍해 성아. 아, 어디 있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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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디 있었어? 끝. 끝. 자, 모여서 큐브가 돼서 하나로. 여섯 개의 부적이 모여 하나의 힘으로. 자, 성화가 안 나오는데 소영이 옆에 기절해 있고요. 붕괴되고 있는 미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성화가 있지만 성화는 결국 나영이에 의해서 아, 나영이가 데려가는구나. 여기서는 자, 이제 우리 차례죠. 원래는 그냥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나영이가 데려가는구나. 자, 열심히 안고. 당연히 안고 가야겠죠.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버리고 갈 수도 있지만 버리고 가면 안 되겠죠. 왼발. 오케이, 좀만 더 힘내자. 맞다, 왔다, 다 왔다.
어쩌라는? 어이가 없는? 아, 리메이크 대해서 몇몇 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네. 아, 다시 한번 소영이를 일단 안고 그렇지 갑시다. 소영아 그래 아유 뭐 기다려봐 내가 금방 구해줄게 내가. 자, 저 밝은 빛을 향해서 살았어. 아 살았네. 어? 자, 아이비네요. 소영이 애교살 봐라. 야, 엔딩 화이트데이 중에서 애교살 아이비네. 네가 날 구한 거구나. 아이고, 해피엔딩이다. 응? 러브러브. 너희들 이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니? 그렇지. 아, 지연이. 지연이를 잊고 있었어. 지연이 버리고 왔니? 니네? 지연이를 찾아야 해. 아이고. 야, 그냥 하면 어떡해? 생명이 은인한테. 이렇게 또 화이트 엔딩을 보네요 또. 아, 사탕 못 줬어. 사탕 못 줬어. 꿈과 사랑이 가득하는 무슨 씨. 뒤에 아파트도 보이네. 자, 소영이한테 사탕 주러 가죠. 기다려봐. 야, 이거 도심 속에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무섭네 되게. 아우, 진짜 무섭다. 아따, 근처에 있는 근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 또. 응? 자, 여러분 드디어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화이트데이 진 엔딩을 봤네요, 여러분. 그냥 엔딩이 아니라 진 엔딩까지 봤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이고. 응? 자, 난 이원술 디렉터분도 정말 존경해야 할 것 같아. 10년 전 게임을 끌고 와서 이렇게 또 리메이크를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물론 아쉬운 점은 좀 있긴 하지만. 자, 지민이죠, 저건 새로운 캐릭터. 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지진일 때 성아 딱 이렇게 안아주는. 아, 요시키님도 아우 감사합니다. 끝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화이트데이 2 소식이요?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난 솔직히 이 화이트데이란 게임에서 성화가 너무 불쌍해요. 자,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끝나고 총평. 노래 너무 좋지 않아? 나비가 불렀다는. 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당직 센세, 음악 센세.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 화이트에이도 진짜 잘 맞는 게임 같아요. 아, 제가 봐도 그래요. 아, 수비아씨 소주 한잔 마시는가 봐. 손달스랑 소주 한잔 마시는가 봐. 아유 귀여워. 성아랑 지연이랑 소영이랑. 아, 니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슴 아프다. 은미 아줌마도 이렇게 가시고, 응? 아, 은미 아줌마. 아, 손놀이. 짜다. 아이고, 얘 끝난 건가, 이렇게? 3시간 18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데이 왕 이지 모드를 깨봤는데요. 일단 제 평가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화이트데이 옛날에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진짜 뭐랄까, 일단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같은 쫄보는 진짜 하기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픽도 그렇고 특히 성우분들도 옛날에 다시 썼던 것도 그렇고 무서움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양념까지 새로 쳐가지고 만드니까 훨씬 더 무서워지네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나는. 근데 아쉬운 거 이제 모바일 버전을 그대로 옮겼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나도 몰랐는데 모바일 버전이랑 거의 다를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아쉽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수위가 너무 저 약해졌죠. 문만 닫으면 이제 좀 보기 힘들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원작 하신 분들이라면 좀 힘들지 않게 프로 나갈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특히 이 귀신들을 잘 구현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시 총평하면은 정말 무섭고 재밌는 게임이고요. 화이트데이 2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화이트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센 난이도는 제가 좀 생각해볼게요.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끝!